네, 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말로는 1만 2천 명 가량이 폐렴에 걸렸다고 하는데, 중국 현지인들 말을 들어보면 수만 명, 많게는 10만 명 이상이 폐렴에 걸렸다는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 중국 지인들에게 물어보면 언론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고요.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대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인 우한 지역의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하셔서 우한에 살고 있는 중국 유튜버 분의 생활기를 번역해봤습니다. 총 3일간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한 봉쇄 4일차의 내용이에요. 친한 동료의 가족이 폐렴으로 인해 안타깝게 사망한 소식입니다. Hello，大家好，我是陶吉公。今天是武汉封城的第四天，我的同事就是跟我在一个办公室的同事，关系特别好。他昨天晚上跟我发信息，说他爸爸已经去世了，就是他爸爸感染了这个病毒，很快就去世了。然后他妈妈也生病了，现在他妈妈在医院里面，他也不敢去照顾他妈妈。这个疾病呢，就是喜欢就是一发作呢，就是一家人全部都生病。她现在跟她老公在家里自行隔离，她老公一个房间，她一个房间。这是她跟我发的语音，我可以放着跟大家听一下。你们千万别到处跑，现在情况比报道的严重多了，特别是那种老人，还有那种免疫力特别低的人就容易中招。现在很多人感染都是家庭互相感染。一直就没怎么接触我儿子，我现在已经把我儿子送到他爷爷奶奶那去了。我今天早上又看新闻，又说是，确诊了什么1900例，死亡了几十例。我觉得这个数字肯定是不对的，确诊了1900例是绝对不止的，我觉得应当是比这个数字要高很多很多啊，而且估计死亡也死了很多很多人了。如果真是只有这么一点点，1100万人，只有这么一点点人的话，也不会说是武汉封城。정말안타까운얘긴데요.아버지가돌아가셨는데장례도못치러드리고가족들도서로보지못하는상황에처해있습니다.그리고이분이말하는것처럼확진자와사망자는축소보도하고있다고합니다.현재밖에나가기엄두가안나서식량구하기도힘들고교통수단도거의이용이안된다고합니다.그리고우한등주변지역을봉쇄하였는데과연어떤식으로봉쇄한걸까요?昨天他一直在带小孩在蛮大的个超市，青菜都已经被买光了。虽然我前天囤了一点吃的东西，但是也估计只能坚持个4-5天左右，是吧？一周吧，你能坚持一周左右。然后我的老家呢，其实是在湖北省的比较边远的一个市。今天我爸给我打电话，说我们那边。全部路全部都被封了，我可以给大家看一下，老家就是这样的，凡是在有隧道的地方都有人值守，把路全部封了，这全部封了，挖掘机这样一混，我现在特别害怕，我不知道到底是什么时候能结束，因为现在没有菜，我家只能坚持一个星期，一个星期之后如果还是这种状况的话，该怎么办？네, 보시다시피 포크레인, 트럭 등 여러 차량을 이용해서 도로를 봉쇄하고 이동을 못하게 막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우한 가족분들은 지금 식량이 얼마 남지가 않아서 구독자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장비를 잘 갖춘 다음 음식을 사러 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한의 길거리 모습과 마트의 모습을 보러 가시죠. 我决定还是接受大多数网友的意见，出去多准备一点粮食。我现在要出门了。这件衣服是我专门去外面穿的。我出去，我决定把脚包起来。口罩没买到，只有这个面具。这是我的一个泳镜，我准备把它戴上。제체기를통해나온분비물이각막을통해감염될수있다고합니다。垃圾，门口的垃圾。大家看一下外面。와사람이진짜한명도안보이네요准备去超市사투리가심해서번역이안됩니다죄송합니다早上十点开门现在已经下班了里面在消毒的我明天上午再来看一下你
我这破面我准备拿两箱。说鸡蛋是360块钱一箱。중국은 마트 물가가 굉장히 싼데 정말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하네요. 我把鸡蛋固定在我的小电瓶车上。我买了两提纸、三箱方便面、一箱鸡蛋、一条面条、一桶油、五袋盐、两袋米。因为都涨价了，所以有点贵。哦，你终于回来了。嗯。外面情况怎么样？와이프분도걱정이돼서가만히있지를못했다고합니다겁나겁나反正都涨价了啊这桶油要70块钱这一箱鸡蛋是里面360个他要了360块钱差不多1块钱一个翻了米的话没有米了然后只买到了这个两小包米중국은쌀이굉장히저렴한데정말비싸졌네요이共花了多少钱一共花了八百六十四好你快去洗手我去洗手反正我也是听从了部分网友的建议出去买东西我刚才这些东西已经买了估计够我们生活一段时间谢谢大家的关心谢谢우한부부의생활을보셨는데어떠신가요중국에서발생된코로나바이러스중국이밉고우리를두려움에떨게하고있지만모든중국현지인들의잘못이아닙니다그들도어떻게보면피해자이며우리와같은사람입니다우리나라사람들은물론이고중국시민들의안전도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